정 나누는데 심금을 울리는 목소리 아버님 아버님 그 어디에 계십니까 내게 불러봅니다 그의 노래엔 우리네 삶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데뷔 31년 차 수많은 곡을 히트시키며 많은 사랑을 받는 가수 설운도 지금까지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소중한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설운도의 콘서트 현장을 찾았습니다. 대기실에 놓인 피아노 앞에서 떠날 줄 모르는 설운도. 노래 연습뿐만 아니라 틈틈이 작곡까지 하는 그의 모습에 한결같음이 느껴집니다. 피가 높아서 안 되겠네요. 공연 전 그의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출연이 많으니까 최대한 화장품으로 이 출연을 컴프레스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요즘은 이 TV가 워낙 선명해가지고 출연이 팍팍 다 나와요. 가는 세월이야 붙잡을 수 없겠지만 공연을 보러 오는 팬들의 마음은 확실히 붙잡을 수 있는 가수 설운도가 아닐까요? 오, 아니, 오 이제 준비된다. 그렇지, 잘하지 마시오. 오늘 형 덕분에 멋진 공연을 보여주게 하셨어. 아, 이렇게 훌륭한 쇼에 또 항상 또 사회가 또 고참이니까 고마워. 열심히 잘하죠. 형은 자, 형 나가야 돼. 형은 앞으로 크게 될 거예요. 고마워. 우리 다 컸어. 아이들아. 난 이 설운도 씨를 보면은 그 아주 그 연예인들에게 함부로 볼 수 없는 그 근면하고 또 아주 성실하고 이런 것이 밑받침이 돼서 자신의 직업에 충실한 그런 가수가 바로 설운도 씨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공연 전 모든 촉각이 곤두섭니다. 30년 동안 하셨는데도 긴장되세요? 30년 수없이 많은 무대를 썼지만 많은 분들이 설운도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저분들이 돌아가실 때 역시 좋은 공연을 보고 간다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제가 최고의 무대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게 제일 염려스럽죠. 무대에 올랐던 걸음의 횟수는 중요치 않습니다. 언제나 한결같다는 말을 듣기 위해 설운도는 늘 처음처럼 무대에 섭니다. 이런 그의 마음을 지키게 해준 인연이 있습니다. 저를 정말 이 스타를 만들어주신 분의 사모님이신데 저희가 예전에 그 집에서 오랫동안 그 가수 수업을 받을 때 합숙을 한 적이 있어요. 벌써 그 누님의 고마움이나 따뜻함을 늘 잊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을 나오신다니까 좀 그분을 특별히 한번 만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데뷔 전 부산에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 안 해본 고생이 없습니다. 서울의 달을 보며 몇 해를 그리 보내던 날들. 그때 운명처럼 인연을 만났습니다. 설운도의 아주 특별한 인연, 김소연 씨입니다. 편지로 그간의 속마음을 전한 설운도. 철없던 시절 아무것도 모르던 자신을 받아줘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세상을 바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준 부모 같은 존재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도 잊지 않습니다. 설운도의 인연 김소연 씨는 1970년대 활발한 해외 활동은 물론
76년은 한국에서 앨범을 발표해 주목을 받은 가수입니다. 14년 만에 왔는데 같이 살았을 때 그렇게 잘해주지도 못한 것 같았는데 온도가 바쁘잖아요. 바쁘게 사는데 뭐 나 같은 거 생각하겠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를 찾고 또 나한테 먼저 가끔 이렇게 글도 보내주고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얘는 의리가 있는 애구나 그런 걸 생각하니까 참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 김소연 씨를 만나는 날, 서른도의 집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무명 가수 생활할 때, 그때 이제 야간업소 공연 중에 그 매니저 선생님한테 스카우트가 됐죠. 그래서 그 집에서 꽤 몇 년 오랫동안 숙식을 하고 공부를 했었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요. 하지만 만남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 시절 기억들은 또렷해집니다. 감회 낯설었죠. 아무래도 옛날 힘들었던 이야기 좀 하게 되겠죠. 마치 과거로 돌아가는 기분. 어렸을 때부터 가수가 아닌 삶은 생각해 본 적 없는 그는 추운 겨울 빈 점포에서 라면 상자를 이불 삼아 자기도 하고 녹음실에서 허드렛 일도 해야 했습니다. 고된 서울살이 그의 실력을 알아봐준 인연을 만난 건 그야말로 행운이었습니다. 온도야. 아유, 누님. 아, 와, 와. 오래간만이다. 어? 야, 정말 오래간만이야. 야, 누님은 어떻게 그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얼굴이 그대로세요? 야, 멋있어졌다. 되게 멋있었다. 애 한 셋 넣고 나니까요, 뭐 이렇게. 아니, 아, 살도 안 찌고. 그래요? 어저께도 텔레비 봤지, 내가.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는데. 나도 보고 싶었어. 야. 너무너무 보고 싶고. 나는 매스컴에서 너를 많이 봤지. 고맙습니다. 하지만 너는 나를 잘 못 봤잖아. 그지? 예. 많이 늙었지? 아니, 그대로예요. 뭐 그대로야? 주름살이 지금. 혹시 보톡스 맞았어요? 아니, 아직 안 맞았어. 그대로야. 앉으세요. 만나지 못했던 시간이 아쉬워 애꿎은 농담을 던져보지만 두 사람은 어느새 1978년으로 되돌아갑니다. 야, 누님 집에 내가 처음에 입주하던 날이 기억나? 기억이 딱 들어갔는데 제가 첫인상으로는 그 숙자매. 숙자매, 쌍둥이. 그 누님들이 있었고 그 나는 사실 뭐 처음으로 이렇게 그 가족들이 많은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굉장히 처음에는 긴장되더라고요. 내가 너무 깍쟁이 같이 보였지? 그 누님 첫 눈빛이 내가 기억이 나는데 살벌했어요. 얼굴이 굉장히 미인이셨는데 왠지 모르지만 눈빛이 이렇게 딱 보는 눈빛이 예리한 너는 여기 들어와서 스타 안 되면 가만 안 둘 거야 라는 그런 표정이야. 그래서 그렇지만 굉장히 그 누님이 인자하고 따뜻한 그런 또 모습이 훨씬 제가 좀 편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 혹시? 맞아. 나도 그때 기억나는 게 선생님 안태수 선생님이 너 데리고 왔을 때 얘를 꼭 키워보고 싶다 그러면서 얘는 앞으로 전망이 있는 애니까 한번 키워보자 이랬을 때 내가 그냥 뭐 노소리 하지 않고 뭐 그러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들어왔지. 그지? 들어왔는데 뭐 생긴 것도 잘생겼고 키도 괜찮고 그때는 머리도 많았고
지금 아주 공공연하게 머리가 없다는 걸 아주 방송에 타대. 그래서 어쨌든 그때는 아주 머리도 부심하게 많았었고 참 괜찮은 애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었어. 가는 세월을 막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맞아. 맨들 뭐 그래 되고 싶거든. 부산 사나이 서른도. 서울에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 기뻤던 그입니다. 참 그때 제일 기억이 나는 거는 방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 얘기 해줄게. 내가 맨날 외국에서 서른도가 오늘날 출세한 거는 그거는 진짜 정말 너무 힘든 세월을 보냈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어떻게 했느냐 그러길래 우리 방이 딱 두 개짜리였잖아. 하나는 숙자매가 쓰고 하나는 우리가 썼고. 그런데 방이 없으니까 방 그 저기 미닫이 창호지 방이지. 그게 이제 창호지 방 그 뒤에 베란다가 있었는데 그 베란다에다가 좀 널빤집 깔아놨잖아. 그 널빤집 깔아놓고 난 그 위에 자면서 그 밑에는 프로판 가스가 있었지. 그러니까 프로판 가스 네가 이렇게 비고 맨날 거기서 자면서 이 기타만 맨날 그 어떻게 그 언니가 방을 만들려고 했는데 나는 그러니까 생각했는지 나 지금도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 시는 편했어요. 왜냐면 그 세운성과 바깥에 서울 시내가 확 내려다 보이면서 오히려 좀 편하긴 했지만 그렇지만 신혼부부가 사는 방에 문창호지 그 바로 뒤에다 놓고 좀 사실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두 분의 침대에 있는 모습이 간혹 보일 때가 있는데 좀 사실 그게 좀 저는 좀 죄송하더라고요. 서른도의 실력을 알아봤던 사람 안태섭. 영화배우로도 활동했던 안태섭 씨는 가수로서 가능성이 있다면 그 어떤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누님 그건 잘 모르시죠? 뭐? 그 당시 업소에 내가 선생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그건 몰라. 그 저는 그때 이제 그 유토피아라는 술집에서 그 이제 최정자 누님이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최정자 누님이 사장님한테 소개를 해서 제가 오디션을 보게 됐는데 오디션에 합격을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간혹 그 분장실에 제가 뭐 심부름도 해주고 선배님들 이러면서 이제 있었는데 그 선배님들 사이에 아 그 유토피아의 그 분장실에 가수가 하나 신인 가수가 하나 있는데 참 착하고 성실하다고 이렇게 아마 소문이 났던가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 선생님이 저를 눈여겨보신 거예요. 내 모르게 그 숙자매 누님 이제 공인할 동안 다음 일찍 와서 나 공인하는 것도 보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저한테 제대로 한번 노래를 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는 뭐 주택 복권 그러니까 로또 복권 맞은 기분이었었어요. 왜냐하면 뭐 사실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이 누가 옆에 밀어주거나 끈이 없으면 클 수가 없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때는 저에게 그게 너무너무 그 감격스러웠고 행운이었고 또 그 순간에 잊을 수가 없어요. 누나 기억나 그 겨울에 안 선생한테 내가 잘 볼기라고 신발 내가 그 구두 닦아주고 그 내가 차 있잖아 그것도 누나 그때 닦고. 야 그 차 기억나는 빨간 차인데 빨간 차 그래가 매일 닦았잖아. 그래서 내가 점수 좀 많이 땄을 거야. 이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군대에 갔다고 부산 가도또만 이게 좀 사람이 된 내색이야. 두 사람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받은 서른도 고마운 게 참 많습니다. 그 누님도 내가 지금 기억나는 게 누님이 가수셨고 또 나는 그 누님 스테이지를 늘 보면서 항상 누님 공연단도 많이 따라다녔잖아요. 많은 공부가 됐는데 그 발성이라든지 누님 발성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호흡도 길고 약간 좀 서구적인 그렇지 외국 돌아다니다 왔으니까 외모도 그런데다가 의상이라든지 모든 컨셉이 서구적이어서 그런지 그 당시는 어떻게 보면 좀 우리 가요계에서는 좀 파격적이었죠. 네, 맞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맞아. 데뷔는 했지만 자신의 대표곡이 없었던 서른도. 1983년 하룻밤 사이 기적을 만납니다. 누님이 기억나시죠? 그래, 그래. 야, 참... 정말 너는 자고 일어나니까 스타가 됐잖아. 근데 이거 만들었을 때 기억이 난다. 너무너무 생생하게 난다. 이산가족 할 때
하여튼 밤새도록 우리가 이거 보면서 눈물 흘리고 막 그랬잖아, 식구들이. 그런데 그때 그 아마 이틀째 되는 날에 그때 이제 막 계속 패티김 씨가 노래한 남가부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거 계속 그 음악이 나오더니 네 선생님이 그랬어. 야, 우리가 이산가족 이 노래를 하는 게 어떻겠냐. 네가 아버지라는 곡을 녹음했었잖아 그때 당시. 그렇지? 선생. 그렇지. 그래서 그 곡에다 이 곡을 집어넣으면 어떻겠냐 딱 이러더니 그날 밤 그때 몇 시쯤 됐지? 새벽이지. 새벽이 새벽 한 2시인가? 맞아. 2, 3시 됐지. 그때쯤 막 이제 그 박건호 씨 그분 만나러 이제 가가지고는 거기서 녹음을 해가지고 가사를 밤새도록 썼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아니, 모시고 왔지.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왔나? 박건호 선생을 우리 집에 모시고 왔어. 그랬나? 그냥 무릎을 꿇고 이거 그렇지. 지금 이거 내일 방송국에 이 노래를 갖다 줘야 되니까 정말 스타 하나 좀 만들어 달라고 오랜 수건을 좀 풀어 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처음에는 그분이 또 안 선생님을 또 한 주먹 하신 분이잖아. 이러니까 전화를 새벽에 하니까 우리가 가보니까 파자마 바람으로 밑에 그 추운 겨울날 파자마 바람 내려가가지고 들고 계시더라고. 그랬구나. 새벽에 보지 않으니까 얼마나 그래서 모시고 와서 집에 이제 우리 모시고 왔습니다. 사정을 하니까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제 이 일본인 삼십이 가사를 가지고 오셨죠. 그 당시는 지금은 뭐 채널이 막 100개도 되고 해서 모든 악기를 다 담을 수 있지만 그때는 딱 투 체력이에요. 음악 하나, 가수 노래 하나예요. 노래 하다가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불러요. 맞아. 여러분 뭐 좀 틀리면 거기만 싹 다시 그렇지. 하면 되잖아. 한 6시간을 그럼 나는 또 왜냐면 이산가족 첫 방송을 봤기 때문에 내가 감정에 젖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몰랐더라면 편안하게 불렀을 텐데 감정에 젖어 놓으니까 자꾸 노래가 눈물이야. 감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가 가수는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노래가 자꾸 너무 막 이렇게 막 울지 우니까 이상하잖아. 한 6시간 하니까 나도 완전 기진맥진이지. 됐다 그냥 대충 이라도 가져가야겠다고 말씀하실 때 내가 아니요 한 번 더 하게 해달라고 한 게 이 노래가 탄생이 된 건데. 그랬구나. 전쟁 뒤 생사도 모른 채 헤어져 살던 가족이 만나던 날 사람들은 잃어버린 30년을 들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하고 방송 갖다 드리고 우리가 집에 밤에 와서 이산가족으로 시청을 했잖아요. 그렇지. 한데 그 밤에 이제 만나는 장면, 뭐 감동적인 장면 일 때마다 이 노래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렇지. 그때 나도 묘한 게 내가 불렀는데도 왜 그 방송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게 더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지 막 전주만 나오는데 막 머리가 뿌쩍뿌쩍 쓰고 그냥 눈물이 줄줄 나도 막 나오더라고. 그때 누님 그랬잖아. 우리 같이 앉아 새벽 한 4시인가 5시쯤 되니까 이거 히트난 거라고. 맞아. 그러면서 막 우리 가족끼리 부둥켜고 울었던 생각이 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기억 안 나요? 대한민국 방송국에 전화 다 와. 난리가 났었지. 스케줄이 막 그냥 그래, 막 잡혔지. 너야말로 진짜 기억나. 뭐, 그래서 저는 야 하루아침에 벼락스타라는 것은 나 이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 그러니까 아마 이 연예계 사상 없죠. 자고 일어났더니 막 이름 났는 너 화날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이게 물론 뭐 내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하루아침에 스타 된 건 아니고 그 스타 되기가 지금 많은 그 인구의 세월이 있었지만 있었지, 물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참 대운을 맞기가 쉽지 않는데 아마 일반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맞았을 때 그 감정을 전 기분을 지금 알았어. 그랬을 그때 거예요. 그 순간이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냥 백지야. 참 그 이야기를 하자면 다못하지. 맞아. 온도야. 네.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어 지금? 어머니는 뭐 몸이 안 좋으세요. 그래? 어머니 내가 기억으로는 어머니도 옛날에 노래하셨고, 그지? 맞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 DNA를 받은 것 같아, 네, 그지? 네, 네. 그리고 또 엄마가 굉장히 인텔이신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경북여고인가 거기 나오신 걸로 내가 기억을 해, 그지? 네. 그렇구나. 그 어머니도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때문에 희생하신 분이에요. 맞아, 아버지는 진짜 어떻게 되셨어? 그 아버지께서는 그 원래 미팔군에 계실 때. 워낙 잘 나가셨어요. 그때 이제 아편을 하셨어요. 요즘은 마약이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엄마가 고생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러다가 그 병이 깊어지면서 아버지 병원에 가시고 어머니가 이제 그 애들을 다 이제 이렇게 부양을 하는데 그러다가 우리 집 부도가 나면서 완전히 뭐 기울어지고 아주 풍지가 확산되면서 이제 있었는데 그 아버지께서는 그 늘 어떻게 보면 나의 정신적인 후원자였었어요. 그, 내가 노래를 일하면 아 역시 우리 아들 노래 잘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울산에 제가 매달 하나씩 따서 내려가면 아버지가 그걸 이 목에 목걸이를 거시고 아버지가 이제 이 걸음 잘 못 걸으셨어요. 그냥 교회라고 넘으셔서 하체가 좀 하반신 마비 증세가 있었어가지고 다리를 질질질 끄면서 걸으셨는데 온 동네 우리 아들 이 목 금비달 따고 왔다고 막 온 동네를 지팡이 지고 다니면서 자랑하시던 그게 지금도 눈에 쓰네요. 그렇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가장 힘들 때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저를 보러 오신 걸 난 몰랐지. 정말 옷도 깨끗하게 입으시고 아들 보고 싶어 오셨다고. 뭐 월급을 받은 거 보니까 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뭘 드시고 싶으세요? 고기. 그래 뭐야 부모님 생각하면 다 못해드리는 게 한이 되고 그렇지 그 심정 알아. 너의 이 모습을 아버지 보셨다면 얼마나 그러니까. 좋으시겠어. 그렇지. 그래. 고기를 드시고 싶다더라고. 고기 사드리고 용돈 지어드리기 마지막이야. 세월이 흐르니 알게 되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 하여튼 오늘 만난 그 우리가 추억의 기념으로 나한테 뭐 부탁할 거 없어요? 그 노래 한 번 더 해줄래? 무슨 노래? 그 내가 떠나기 전에 너한테 불러달라 했던 노래. 이 시간 노래 나오나? 어느 날 난 나의 진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끝없이 세월을 느낀 그저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러버린 것이 아닐까 흘러버린 것이 아닐까 보니까 눈물 날 것 같았어. 정말 잘한다 노래. 어쨌든 오랜만에 보고 와서 누나가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하는 모습 보니까 내 마음이 편하고 기쁩니다. 고맙다. 누나 사랑해요.